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분명히 CCTV를 가려드리겠습니다. 검색대라고 하는 것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현관에 공항 검색대 같은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독극물이 있든지 폭발물이 있든지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대가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비치돼 있었어요. 예. 윤 대통령의 소포나 선물이나 우편물, 저같이 선물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검색 절차를 마치고 예. 거기에서 그 전해준 사람의 신상을 다 적는 장부가 있어요. 예, 예. 거기다 하고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네. 근데 제 선물도 다 거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디올백도 거기를 통과했고 샤넬 화장품도 거기를 통과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주민이 불편할까 봐 그랬다 하는데 예. 주민이 불편할까 봐서 수많은 경찰과 경호원들이 옆에 쫙쫙 서가지고 무전기 들고 있었냐. 예. 이게 더 불편한 거고 이게 더 그 주민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지. 내일아!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어제 대통령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검색기를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복도가 막혀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분명히 CCTV를 가려드리겠습니다. 검색대라고 하는 것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현관에 공항 검색대 같은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독극물이 있든지 폭발물이 있든지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대가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비치돼 있었어요. 예. 윤 대통령의 소포나 선물이나 우편물, 저같이 선물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검색 절차를 마치고 예. 거기에서 그 전해준 사람의 신상을 다 적는 장부가 있어요. 예, 예. 거기다 하고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네. 제 선물도 다 거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디올백도 거기를 통과했고 샤넬 화장품도 거기를 통과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검색대라고 그러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검색기는 이제 커머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 공항에 이렇게 출입하는 이렇게 검색기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집어넣는 가방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사람이 통과할 때 삑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예, 예, 예. 이렇게 케이스 같이 돼 있는 거 어떤 네. 입구 같이 생긴 거 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건데 네. 그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커머나 콘텐츠 앞에 복도에는 예. 사복을 입은 여성 형사들 또 남성 형사들 이런 분들 경호원들이 예. 이어폰을 끼고 쫙 깔려 있었어요. 몇 메타 간격으로 예. 늘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아파트 예. 삼풍백화점이 묻어뒀던 그 터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 거대한 아파트는 정경들이 경찰들이 교통봉을 들고 예. 계속 조를 짜가지고 순찰 돌고 경호를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제가 여사를 접견할 때 그 경호원들이 저를 더듬는 손으로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예. 하고 그다음에 제 가방을 들고 간 가방 속도 다 이렇게 뒤져보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마지막에 어디다 맡기는가 하면 예. 유리인지 아크릴인지 모르겠지만 어항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이게 투명한 이런 모금항같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 폰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여사를 접견하는 구조예요. 커머나 콘텐츠가 예.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예, 예. 맨발로 들어가면 실내화를 주셔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예. 그런 구조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죠. 예. 단지 예. 이게 뚫렸다는 게 뭐냐면 제 손목시계가 예. 전자손목시계입니다. 전자손목시계인데 동영상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호원이 예. 그것을 일반 전자손목시계인 줄 알고 들여보낸 거고 예. 꼼꼼한 경호원들이었다면 그것을 끌어서 제 핸드폰을 놓는 유리함 속에 예. 넣도록 했어야 이제 예.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고 저도 잘못 없고 그 사람도 잘못 없습니다. 예. 네. 예. 12B를 정확하게 가려주신 것 같고요. 주민이 불편할까 봐 그랬다 하는데 예. 주민이 불편할까 봐서 수많은 경찰과 경호원들이 옆에 착착 서가지고 무전기 들고 있었냐. 예. 이게 더 불편한 거고 이게 더 그 주민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지 검색대보다는 사람이.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는 정말 김건희가 시켰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저는 김건희 측에서 이번 대담도 대부분 대본을 써서 시켰을 거라고 보는 그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인데 예. 정말 어떤 귀변, 괴변, 예. 강변, 변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제가 보면 괴변이었다. 귀담이라고 돌 수 있죠. 전혀 없는 사실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 평은 서울에서의 공식 입장은 괴변을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검색기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괴변이다라고 예. 지금 백은종 대표가 정리를 해주셨고